예, 광고 보시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우리 증시염탐정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요즘 코스피 쉽지 않은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일단 상승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야간 선물 지수라고 있는데 그게 한 0.5%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강세 출발할 걸로 보이고 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큰 기대하지만 근데 이제 어제도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느낀 게 확실히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긴 올랐구나. 그 느낌을 받은 게 어제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코스닥이 1%면 급락인데 코스피는 또 올라버렸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사실 코스피도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오른 플랫폼이나 뭐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은 무너지는데 먼저 빠졌던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어제 LG화학도 그렇고 이게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종목들이 대형주로. 근데 예. 그거를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코스피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온 가격 부담이 있어서 그 이제 중소형주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변동성이 노출은 될 수 있으니까 코스닥은 조금 그 등락 좀 거듭할 것 같고 코스피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아싸! 오늘 좋은 하루! 오늘 좋은 하루!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그냥 시장에 일일비 하지 마세요. 예, 네, 일일비 하지 마시고. 이 안,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8, 9월 장에도 지금 보면 올라가는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신고가 치면서. 근데 10월이나 11월에 어떤 게 올라갈까?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야지 뭐 지수 오늘 빠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게요. 저는 빨가더라도 방송 때문에 제가 시황은 하지만 예.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게 수익률에 큰 저는 도움은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예, 이제 매일매일 시장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다음 달 그 다음 달 뭐가 좋아질지 계속 좀 고민하는 게 요즘은 뭐가 좋아질지 문제가 아니라 그만 좀 빠져라. 그만 그런 거예요. 제발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시황 뭐 시작해 주시죠. 네, 아유 제가 이게 PC가 갑자기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아 PC 지금 안 켜지고 있습니까? 아 지금 이제 켰어요. 이제. 아 이제 켜졌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그 한 2분 남았으니까요. 예예. 오늘 아, 이제 일정 한 번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오늘은 그 SK리츠인가요? 그게 좀 상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뜨거웠죠. 예, 그것도 좀. 상장하니까 체크해 보시고 오늘 좀 중요한 데이터가 미국에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니까 체크하시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애플 아이폰 13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새벽 2시에 공개가 되니까 이번에는 한국이 그 첫 번째 출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네. 아이폰 13 제가 인비테이션 하는 그 영상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던데요. 네. 그래서 폴더블 폰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다곤 하는데 이제 진짜 뭐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물론 그래도 우리 S전자의 폴더블 폰 그것도 역시 좋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 그 오다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중국 회사들도 폴더블 폰 만들잖아요. 네. 중국의 그 TCL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그 TV 만드는.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폴더블 폰 4분기 출시하려고 했는데 뭐 포기했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 쉽지 않죠. 네. 그 가운데 신지라고 하나요? 그게 네. 자꾸 우글우글거리는 뭐 그런 회사이 네. 뭐 삼성전자의 기술을 따라하기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도 몇 개 만들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폴더블 폰 쪽도 사실 어제 폴더블 폰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들이. 아, 쉽지 뭐. 않아야 됩니다. 네. 갈 길이 멀거든요. 네. 자 이제 9시 됐는데 제가 아직 좀 PC가 안 켜져서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한번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지수 그 코스피가 좀 출발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0.9% 정도 강세 출발을 일단 잘 해줬고요. SK하이닉스가 0.9%. 왜냐하면 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가 한 1% 이상 반등하면서 오늘도 주가 좋았고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카카오 주주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네. 오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2.8%. 주가가 좀 하락세로 좀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요새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이제 화장품도 좀 안 좋은데 오늘도 일단 주가가 화장품 쪽은 조금 좋지 않게 출발을 했고요. 오늘 가장 이제 출발이 좋은 거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에너지 섹터거든요. 국제유가가 이제 100달러 갈 거란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3% 올랐어요. 에너지주들이.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도 바로 반영을 하는 게 S-OIL이 주가가 2.6% 예, 상승 출발했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이 이제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기업이 LG노텍이죠. 그렇죠? 네. LG노텍도 오늘 한 1.7%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요새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높은데 그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라고 그게 임상 3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속보가 뜨긴 떴는데 올해 연말경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할 것 같다. 사실 그게 되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타미프루처럼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그게 나오면 왜냐면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 네. 되는 거죠. 네. 왜냐면 그 예전에 타미플루 나오고 나서 진짜 신종플루 공포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색깔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그게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그것도 어깨 아플까요? 백신 주사 맞았는데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네. 아픕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맞아야 되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오늘 강해서 오늘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리오프닝 관련주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소비주라든가 서비스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좋고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건 그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백신 관련 주가 좀 안 좋습니다. 미국의 모더나가 어제도 많이 빠졌고 네. 그래서 오늘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기업이 좀 급락하고 있고 카카오도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네이버도 1.3% 그래서 약간 이제 규제 이슈가 있거나 백신 관련주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기업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는 3,141포인트 플러스 14포인트 정도 강세로 네. 오늘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오늘 코스닥은 데브 시스터즈라고 아시죠? 알고 네. 있습니다. 쿠키런 킹덤 네.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16% 주가 어제 상한가였습니까? 네. 이야. 제가 안 삽니다. 쿠키런. 그게 일제 개인 방송까지 했는데 일본에서 대박이 났대요. 아 저도 봤거든요. 슈카님이 얘기하시길래 한 뭐예요? 왜 얘기만 라고 말할 때 샀어야 되는데 어제 상한가가 오늘 16%요? 네. 와 근데 일본에서 이게 반응이 폭발적인지 몰랐는데 네.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쿠키런 킹덤이. 대단합니다. 사실 일본 시장이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사실 무덤이잖아요. 가서 성공한 게임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제 오랜만에 대박 게임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역시 게임 주죠. 그 중국에 사실 이제 그 지적재산권 많이 수출했던 그 웹젠 뮤라는 게임 만드는 회사 네. 그게 이제 7% 정도 오늘 올랐고 그래서 게임 주 안에서도 되게 지금 차별화가 심하고 그다음 코스닥에서 가장 주도주가 에코프로 BM 이제 양극재 회사 네. 이 회사가 오늘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들 주가는 여전히 견조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기업은 HLB 생명과학이라고 이제 바이오 회사가 좀 빠지고 ST팜이 이제 코스닥의 대표 백신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일단은 오늘 오전은 좀 빠지지만 나머지 업종이 좀 반등하면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플러스 3포인트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요새 시장이 그래도 저도 조금 이제 안정됐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어요. 한국 주식. 정말 8월 달에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 9월 들어와서 매수하고 있고 어제도 한 1,400억 샀거든요. 근데 오늘도 한 207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은 뭐냐면은 전기전자 업종. 이제 아마 삼성전자도 어제 샀는데 오늘 삼성전자도 한 229억.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을 한 23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216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융주 사는 거 보면 여기에 그 카카오뱅크가 소속이 돼 있어요. 은행 업종에. 네. 그래서 아마 카카오뱅크를 최근에 좀 많이 팔긴 팔았는데 오늘은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카오뱅크도 지금 플러스 났는데 메인 매수 때문인 것 같고요. 반면에 좀 많이 파는 건 뭐냐면은 화학 업종하고 서비스 업종은 좀 많이 팔아요. 서비스 업종에 인터넷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 카카오를 오늘도 좀 외국인들이 좀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화학은 지금 LG화학이 좀 빠지는 걸로 봐서는 LG화학 쪽에 좀 매도가 일부 있는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이제 섹터하고 업종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행주가 제일 좋아요. 아까 뉴스 보니까 다음 달에 하나투어가 전 직원을 이제 복귀시킬 거라고 이야. 합니다. 이제 해외여행 준비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진짜 가고 싶다.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아? 그 먹는 약도 그 머크죠? 머크의 네. 경로 코로나 네. 빨리 나와서. 그러게요. 빨리 나왔어. 뭔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리오프닝으로 좀 가려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이제 주가는 근데 미리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투어하고 노랑풍선 같은 여행 업종이 굉장히 세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이 한 3%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수주도 잘 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거든요. 네. 아마 그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업종이 오늘 일단 강한 편이고 그리고 풍력테마주도 오늘 모처럼 좀 분위기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업종도 카카오뱅크도 좋은데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한 2.5% 정도 올랐는데 이게 정부에서 사실 뭐 대출 규제 굉장히 강력하게 좀 하고 있지만 은행주들은 워낙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영향보다는 또 최근에 그 지난주에 어제 그 서영수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그 금융당국하고 5대 금융지주가 모여가지고 이따 뭐 간담회를 했는데 그 배당 규제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사실 네. 배당 뭐 무조건 하지 마라는 아니고 좀 뭐 예. 배당을 이렇게 장정선으로 해라. 예. 근데 그거를 자율적으로 하게끔 얘기를 했나 봐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은행주 주가의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업종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주, 해운주. 그다음에 가장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자동차. 자동차 오늘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다행히 현대차가 지금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예. 기아도 한 2%, 현대모비스가 1% 정도 오르면서 지금 일단 모처럼 자동차 섹터. 근데 어제 미국에서 GM이 좀 많이 올랐어요. 한 3%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형 기업들 다 강한 편이고 반대로 이제 빠지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그 코로나 백신 관련주. 비트코인도 어제 좀 가격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일부 빠지고 나머지 섹터는 다 일제히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뭐 급등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양호하다. 예. 다만 카카오 네이버가 이게 하락이 좀 진정이 돼야 좀 더 분위기가 좋은데 아직까지는 계속 좀 밀리고 있어서 그건 조금 유일한 좀 아킬레스 건인 것 같아요. 지수는 그래도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만 보면 굉장히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지수는 뭐 3,100 네, 잘 지지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네이버가 밀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딱 방어를 해주니까 시장은 어쨌든 잘 버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르는 힘은 좀 약하지만 견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강할 때 둘이 같이 가줘야 지수도 오르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얘가 약하고 얘가 강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네. 얘가 내려가니까 얘가 오르고 네. 골고루 가면 뭐 너무 그날 뭐 만약에 다 골고루 가면 지수 한 60에서 70포인트 오르는 그날 그 정도는 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오겠죠. 뭐. 네. 네. 아, 오늘 또 100포인트가 올랐어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날이 와야 되는데 아유, 반드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동차 섹터 계속 약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좋네요. 네, 오늘은 이제 모처럼 이제 미국에서 사실 포드랑 그 GM이 좀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이 이게 그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 주가 빠졌던 이유가 기아가 좀 많이 빠졌던 게 애플이 이제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네. 나왔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100%인지 우리 알 방법이 없어요. 애플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네. 자기가 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비밀 유지 때문에. 그리고 뭐 LG가 되든 기아랑 할지는 모르지만 해도 누군지 절대 공개를 못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자공시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설비 투자를 하겠죠. 누군가가. 우리나라 회사 중에. 애플 공장을 지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확인 가능하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 애플에 기댈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 LG가 될지 기아가 될지는 그냥 그거는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자동차가 가려면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반도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말레이시아인가요? 그쪽에 이제 공장이 있는 반도체 회사가 하나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그걸 만드나 봐요. 네.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뭐 셧다운 됐다 아니면 베트남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 베트남 총리가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나 봐요. 예. 네, 그러면은 공장이 이제 재개될 수 있고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가 좀 꺾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증가하다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말레이시아도 이제 생산이 정상화되면 4분기엔 좀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오늘 오르는 것도 좀 그런 이유가 일부 작용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예. 네. 그래서 자동차가 일단 뭐 아직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최악은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카에 대한 기대를 뭐 쉽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할지는 네. 모르잖아요. 뭐 도요다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이제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것만 거지. 믿는 건 아닌데 혹시 하는 마음이 근데 1월 달에 한 번 또 그랬다가 예, 예. 기대했다가 그냥 완전히 무참히 예, 예. 예. 이 깨져버렸으니까 제가 그래서 1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뭐 하면 좋죠. 하면 예, 좋은데 예, 예. 네. 자, 그리고 뭐 제가 좀 가져온 자료도 좀 말씀해 네, 네. 주시죠. 그 오늘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보고서 좀 몇 개만 보여드리면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그 이원식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서버 이제 CPU 시장 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한테 되게 호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텔이 CPU 가격을 지금 낮췄다고 합니다. 인하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만의 그 디지타임즈라는 데서 인텔이 이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바탕으로 서버 시장 내 점유율을 이제 회복시켜 나간다고 하는데 AMD가 무섭게 치고 올랐잖아요, 사실. 인텔을 좀 공격하면서 그래서 인텔이 좀 위협을 느꼈는데 이번에 CPU 가격을 좀 낮췄나 봐요. 근데 이제 서버 시장 내 인텔의 이제 점유율 회복 개선 기대감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인텔 주가가 어제 2.14% 올랐고요. AMD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텔한테는 좀 기회인이 좀 아닐까 이렇게 좀 그 표현을 해주셨고 인텔이 이제 내년에 차세대 서버용 그 프로세스 이름이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하더라고요. 요걸 내년 1분기에 출시하고 2분기부터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인텔의 10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PC용 신규 CPU 알더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건 이제 인텔의 역시 10나노 공장에서 같이 아마 생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텔이 지금 이제 경쟁력이 조금씩 그 회복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인텔의 현재 PER이 12.5배고요. AMD가 34.6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1등 기업인데 사실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좀 반격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단기적으로 인텔이 가격을 칩 인하를 낮추면 칩 가격을 낮추면 AMD한테는 당연히 안 좋겠죠. 네.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AMD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 그 TSMC의 AMD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TSMC에 맡기거든요. 만들어 달라고. 근데 TSMC가 얼마 전에 비용 인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칩 가격, 제조 단가를 네. 올리겠다. 그럼 AMD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AMD 입장에서는 TSMC에만 맡기지 말고 삼성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삼성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한테 기회가 생길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AMD하고 직접 협업을 해요. 해서 그 삼성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AP라고 반도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엑시노스 2200을 그 AMD랑 협업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MD가 CPU도 삼성전자 일부 또 나중에 맡길 수도 있는 거니까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둘이 AMD랑 인텔이 이렇게 싸우는 건 삼성전자한테는 오히려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오히려 호재다. 네, 오히려 호재일 수 있으니까 이번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 메모리 때문에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기대 언덕은 비메모리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좋아지면 주가 올라가는데 아직은 뭐 기대죠. 기대지만 뭐 지금 잃을 게 없는 사실 좀 구간이기도 하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만약에 진짜 현실화되면 네. 나중에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알아두시고 이게 진짜 현실화됐을 때는 주가에 좀 강력한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메모리 비중이 이제 매출에서 전체 크지도 않은데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이슈 때문에 좀 예. 반등할까요? 그리고 사실 매출도 그렇지만 막 적자 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 비메모리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메모리는 아시겠지만 이게 사이클을 잡고 하니까 예.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 때 사면 예. 잘못 물려버리면 이제 그렇죠. 꼬꾸라지는데 근데 비메모리는 사이클이 이게 아니잖아요. 요런 사이클로 가니까 이게 실적 추정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예. TSMC가 되게 비싸게 거래되잖아요. 예. 삼성보다 시총이 더 비싸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240조 투자하면서 비메모리부터 먼저 투자하겠다. 한 3년 후에 할 걸 미리 당겨서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승부를 걸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삼성전자가 그 미국의 이제 텍사스 오스틴 옆에 그 테일러시라고 거기서 이제 소득세 감면이나 뭐 이런 걸 해주기로 했나 봐요. 근데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거기에 이제 20조 원 투자가 들어가면 TSMC를 또 추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은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예, 삼성전자 주주로서 네. 그 인텔과 AMD가 멱살 잡고 싸우기 오늘도 간절히 네. 기원해야 되겠다. 네, 네. 싸우면 좋죠. 좀 날려주기를 서로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하나금융투자 이제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좋긴 한데
그 이쪽 레이저 뭐 아까 엔터사이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쪽이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레이저 쪽은 모든 보복 소비는 그동안 백화점으로 사실 많이 갔죠. 백화점이나 국내에서 이제 소비가 됐는데 이제 해외여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럭셔리 굿즈가 해외여행밖에 없대요 이제는. 이제 그래서 보복 소비가 그쪽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업황이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저도 뭐 그렇지만 일본에 사람들 안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한참 싸우는 바람에. 네. 그래서 업황이 그때 또 구조조정이 돼버렸고 이번에도 폐업한 여행사가 1,000개가 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여행사. 근데 예, 예. 이런 대형사들은 어쨌든 살아남았고 아까 하나투어는 이제 복귀한다고 하니까 그럼 여행업종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카지노도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해주셨고 기획사도 요새 중국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중국발 규제 영향이 음반 내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어 그러니까 이게 리오프닝을 하면 그동안 이제 콘서트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콘서트까지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못했던 이제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쪽 그 기획사 그러니까 엔터사들도 한번 좀 리오프닝 수혜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표 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해외여행 얘기는 사실 많이 했는데 네. 뭐 항상 좀 일렀잖아요. 그렇죠. 네, 기대가 항상 일렀는데 이번에는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 정상화는 2023년으로는 보고 있어. 완전히 다 정상. 근데 본격적으로 좀 되는 거는 2022년 2분기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아시겠지만 6개월 먼저 반영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움직이는 거는 내년 2분기를 예상하고 지금 미리 좀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저와 엔터 쪽도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 주가 워낙 네. 좋다 보니까 뭐 모더나가 밀린 것도 사실은 뭐 리오프닝 쪽이 좋으면 또 모더나는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아니면 그 이렇게 리오프닝이 계속되면 모더나나 같은 것들을 계속 정례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계속 그래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까요? 모더나요? 예. 이게 왜냐하면 백신은 저는 계속 그 코로나랑 무관하게 계속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네. 3대 전략 물자로 배터리 네. 그다음에 반도체 백신을 이 세 개를 꼽았어요. 그래서 K백신 이제 전략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이제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은 계속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계속 뭐 변이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백신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인도거든요. 네, 인도가 네. 제가 1등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좀 만만치 않게 요새 생산을 하는데 기술력도 좋고 또 삼성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규모 투자 언급도 했고 그렇게 보면 백신 시장이 코로나에서 끝날 게 아니라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중에 또 나올지도 모르고 백신 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나라는 몇 개 없는데 그렇죠. 그중에 대표 국가가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코로나에 함몰될 필요 없고 근데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죠. 그동안 그 수혜로 올랐으니까. 네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만 보고 하지 마시고 내가 코로나만 보고 투자하신 분이면 그냥 단기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장기 사이클을 보신다면은 코로나보다는 그 다음에 있을 예. 계속 우리 인류와 사실 바이러스는 뭐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신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뭐 준비한 자료가 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예, 시장은 예.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들도 괜찮고 다만 이제 그 카카오랑 네이버가 좀 언제 회복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것만이 좀 유일하게 좀 약간 좀 걸림돌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회복되냐가 아니라 오늘 회복됐으면 네. 작은 기대를 네. 점심 먹고 오면은 좀 웃음꽃이 펴 있기를 네.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3프로TV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프로님과 정프로님이 아, 세계 지식 포럼. 아무래도 제가 이 네.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 예. 오신 거예요? 아 예. 아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한 세계 지식 포럼. 국내 지식은 저희에게 맡기고 아, 두 분은 이제 세계로 가시겠다. 아, 맞아요. 작년에도 가셨던 걸로 맞아요. 예.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으셨다고 네. 합니다. 저희가 오늘만 저와 그렇죠. 박경호 교수님이 같이 했고요. 내일부터는 또 다시 예, 김프로님과 정프로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저도요. 맨날 우리 아침 방송으로만 보고 간만에 실물을 뵈서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